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는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주를 뜻하죠.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렇게 7개 주인데요. 이 가운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 바로 펜실베니아라고 합니다. 선거인단 수 19명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가 꽤 있는 경합주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하네요. 미국 대선의 열쇠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어떤 곳인지 잠시 후 구정훈의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말레이시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슬람계 종교복지재단이 저지른 아동학대 사건이 밝혀지면서 말레이시아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9월 2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 집권자민당이 오늘 3년 임기인 신임 총재를 선출합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되는데요. 오늘 선출되는 차기 총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집중 공습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9만여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레바논 전역에 피란민이 급격히 늘면서 인도적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레바논 일대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페루 정부가 26일 리마 광역 수도권과 카야오네 12개 지역에 6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페루 수도권에선 살인과 강탈, 협박 등의 사건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한인사업가 피랍 사건뿐 아니라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를 표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페루 주재 한국대사관은 버스 탑승 시 차량 지연에 유의할 것, 또 차량 운행 중 정차 시 물건 판매나 구걸, 세차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19개 기차역의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5일 밤 런던과 버밍엄 등 여러 기차역에선 승객이 와이파이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사랑해요 유럽이라는 말과 함께 유럽에서 발생했던 테러 공격 목록과 이슬람 혐오 메시지를 담은 페이지가 연결됐는데요. 와이파이 업체는 합법적인 관리자 계정에서 해당 페이지에 대한 무허가 변경이 이루어졌다면서 관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엔 런던 지하철과 버스, 교외 기차를 운영하는 런던 교통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강력한 허리케인 헐린이 근접하면서 플로리다 해안 지역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헐린은 최대 풍속이 시속 169km에 달하는데요. 허리케인 5개 등급 중에 대형 허리케인으로 분류되는 3등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허리케인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는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버지니아주까지 확대됐는데요. 어제 형성된 열대성 폭풍 아이작도 이번 주말쯤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시위를 떠난 북쪽의 화살. 네, 이스라엘이 19일부터 레바논 헤즈볼라 군사 자산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공습 작전명이 북쪽의 화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피난민도 9만 명이나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가 휴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미국과 프랑스가 25일에 이 전면적 지상전이 이어지는 건 막자라면서 21일 기간의 휴전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아랍국가 등도 다 지지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에서도 일종의 청신호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동 긴장이 완화되려나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26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고 뉴욕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실도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도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으로 가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지상작전에 대한 모의 훈련도 끝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특히 훈련 기간에 적의 영토 내에서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관한 작전상, 병참상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한 훈련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한편 이스라엘 군이 26일에도 레바논 동부와 남부 접경지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에 전투기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래서 헤즈볼라 측의 드론 지휘관인 모하마드 후세인 사루르를 살해했다라고 이스라엘은 밝혔습니다. 네. 레바논 보건부는 이 공격으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라파엘 방위산업단지를 향해서 로켓 한 100기를 발사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자 전쟁 1년여 가까이 치러지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 그리고 레바논으로 지금 진격 움직임까지 보이고 네네. 있어서 이게 여력이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이 25일에 우리는 지상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투기 공습으로 먼저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고 지상전을 통해서 국경지대에 있는 헤즈볼라 전투원 그리고 안반지하에 구축된 터널 같은 무기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라는 라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레바논 지상 침공을 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시 전 이스라엘 작전처 지휘관이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는데요. 반면에 또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분명한 최종 목표 없이 레바논을 침공하려 하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전처의 고위 장교가 단기 전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주 이상, 몇 달, 몇 년은 못한다. 이스라엘의 무기 재고가 몇 년간의 전쟁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익명의 한 고위 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는 가자에서 예상보다 탄약을 더 많이 쓰긴 했지만 레바논 대규모 작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재고를 관리해왔다. 충분하다라는 또 반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남부로 피신한 북부의 주민들이 복귀할 때까지는 공격을 계속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종식에 동의할 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을 계속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서로 물러서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강화하더라도 헤즈볼라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끝날 기미가 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비교 체험 극과 극. 네, 젤렌스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거든요. 그런데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다. 계속 모든 발걸음을 함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내놓으면서 전날에 대통령 사용 권한을 활용한 우리 돈으로 7조 3천억 원어치의 지원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서 네.
16일에는 미국 국방부가 또 다른 안보 지원안, 이게 또 3조 2천억 원 정도거든요. 안보 지원 패키지를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탄약, 공대지 탄약, 또 무인기와 관련된 부품,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능력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청을 해왔던 서방 국가산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내 사용에 대한 미국의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래도 많이 얻어냈어요, 지원안을. 그리고 네. 해리스 부통령과도 만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나의 지지는 확고하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안보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라면서 자기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라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좀 성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또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안에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지닌 영토 대부분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취하도록 요구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안보 관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네. 뭐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 계속 이런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일에는 바이든 해리스를 만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좋았는데 27일 오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에서 만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제가 비교 체험 그거 만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빠른 종전을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기 전부터 나는 젤렌스키랑 의견이 다르다. 내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우 빠르게 합의를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미리 선을 그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공화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선 경합 중인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한 걸 두고 이건 민주당을 지원한 행사가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젤렌스키가 미국에 올 때마다 돈을 챙겨간다. 내가 승리하면 가장 먼저 협상하라고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결국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크게 갈라지면서 그렇죠. 결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우크라이나의 운명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운명의 3시 30분. 네. 우리 네.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오늘 오후에 치러지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1차 투표에서 절반은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절반은 전국의 당원 당우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당원 당우가 어제까지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개표를 해서 순차 보고가 될 예정이고요. 네. 1차 투표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나옵니다. 그런데 1차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득표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의원표 그리고 도도부현에 한 표씩 할당한 표 등 그래서 415표로 새로운 총재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선 투표 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때쯤 되면 이제 새로운 총재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총재가 발표되자마자 신속하게 간사장을 비롯한 새로운 당직 인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0일에는 새로운 집행부를 발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가 치러지고 이 선거를 통해 취임을 하면 새로운 내각이 곧장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시바 전 간사장, 다카이치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전 환경상 3파전으로 지금 치러질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당원표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우세하고 국회의원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투표에서 이제 의원들 표수가 중요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후보들이 매진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3위에서 4위를 기록한 의원들 그 후보들의 그 찍은 의원들의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지.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네. 대략적인 결과를 네. 알 수 있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무자식은 상팔자 아니 벌금팔자다. 네, 벌금을 낼 팔자가 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자녀가 없이 사는 삶을 대중에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가도마 즉 하원에 제출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법안은 다큐멘터리와 광고 등의 미디어에서 자녀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삶이 더 자유롭고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콘텐츠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걸러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SNS 업체들이 자녀가 없는 삶을 선전하는 움직임을 미리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우리 돈으로 578만 원, 1156만 원, 722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강하네요. 강하죠. 네. 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네. 출산율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러시아 사회에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 가치가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영화에서 주인공이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이 그려지면 이건 배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아, 근데 영화에서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주인공의 성향이 네네. 개인적인 성향 예,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건 개인의 선택이 네네네. 아니냐. 국가가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네. 이 법안을 마련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적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네. 게 반론의 내용인데요.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출생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 합계 출산율이 1.3명이 됐어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 선을 한참 밑돌았는데요. 네. 지금 인구가 1억 4천만여 명입니다. 2050년이 되면 1억 3천만 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1995년에는 러시아 인구가 세계 6위 정도였는데 네. 이게 2050년이 되면 세계 15위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식 성상에서 네. 여성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18일에도 한 연설에서 우리 할머니 세대는 대개 7, 8명 또는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런 멋진 전통을 부활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 안의 얘기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국마다 네. 저출생 문제로 네.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네. 그렇죠. 마련돼야 되겠는데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여행할 때 성수동어 때 네. 노래 불러야 되는 네. 건데 예. 네. 영국의 유명한 여행과 문화 잡지 타임아웃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올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4위에 올려놨습니다. 네. 이 타임아웃이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한때 서울의 가죽, 인쇄, 재화산업의 중심지였던 성수동이 최근 몇 년 새 가장 창조적인 동네로 진화를 했다.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는 이곳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창고와 공장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최신 카페와 부티크, 갤러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성수동을 K패션의 중심지로 주목을 하면서 세계적인 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의 첫 번째 한국 플래그십 스토어도 여기 있고 유명한 한국 업체의 편집숍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성수동 방문객을 위한 추천 코스를 추천했습니다. 네. 커피와 말차 가게 상호명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하루를 시작한 뒤에 수많은 빈티지 중고 상점과 부티크를 구경하고 네. 또 상호명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서 차를 마셔봐라. 이 코스대로. 네. 가게들을 네. 여러 개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매년 봄 가을에 성수동 근처의 뚝섬 한강공원에서 서울 드론쇼가 열리는데 이것도 볼만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타임아웃이라는 잡지가 2018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성수동이 4위잖아요. 네. 그 위에 오른 동네들이 있습니다. 1위는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예술가 동네. 그래피티 골목길이 유명한 노트르담 뒤 몽이라는 곳이 꼽혔고요. 네네. 2위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있는 메르스 술탄. 3위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페레레난이라는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1, 2, 3위 못 갈 테니까 네. 4위 네. 성수동은 네. 주말에 갈 수 있죠. 네. 가보면 네. 코스 좋겠습니다. 네. 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네. 인형 뽑기
뽑기에서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 뽑을까? 다른 인형 뽑기 성공한 분도 계세요? 네, 아 그럼요. 고수분들 계시잖아요. 할 때마다 성공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나는 좀 손 기술이 부족한가봐라고 혹시 내 탓을 하셨다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도시 리우데자네이루 곳곳에 인형 뽑기 기계가 있대요. 그런데 경찰이 이 기계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범죄 조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은 인형 뽑기가 게임이 아니다. 이건 도박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인형 뽑기 기계 16대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이 기계를 운영한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창고에 보관 중인 인형 중에서도 지적 재산권을 위반한 뭐 그런 의심되는 인형들을 다 압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5월에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때 네. 기계를 80대나 압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사 결과 인형 뽑기가 사실상 사기극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정밀 감식을 했더니 이 기계들이 일정 횟수의 시도가 있은 후에만 인형을 뽑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번마다 한 번 성공 가능, 뭐 30번마다 한 번 성공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맞춰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안 됐다니까요. 안 되고 돈을 정말 얼마를 써봤는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안 되면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번마다 뭐 한 번 누군가는 성공을 해줘야 나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조작의 핵심은 인형을 뽑기 위해서 이용자가 조종을 하는 집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게에 공급되는 전력을 조절하는 장치를 내장해 놓은 거예요. 장치가 집게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면 집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딱 집었는데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형을 집긴 했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인형을 잡았다가 결국 놓칠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다. 근데 하지만 집게를 조종하는 이유 이용자들은 이게 조작되어 있다는 비밀을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철역, 쇼핑몰, 게임방, 도시 곳곳에 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누구나 게임을 즐기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건 도박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건 슬롯머신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지금 배후에 범죄 조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범죄 조직이 복권이나 슬롯머신 등으로도 돈을 버는데 인형 뽑기 기계를 통해서도 돈을 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의 입장입니다. 브라질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또 의심도 해볼 수 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또 원어다이즈의 UN 미송 전해드립니다. Always when we fight, I try to make you laugh. Till everything's forgotten, I know you hate that. Always when we fight, I kiss you once or twice. Everything's forgotten. I know you hate that. I love you, Sunday sun. The week's not yet begun, and everything is quiet. And it's always you and me, and we'll alway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기업 심리가 한 달 전보다 더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전체 산업의 기업 심리 지수는 기준선 100을 밑도는 91.1로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오늘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확고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라면서 폐지가 안 된다면 유예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규모 세수 펑크는 묻지마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면서 나라 살림이 동창이나 계모인 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칠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합니다. 한국인 사업가 피랍과 현지 대중교통 운전기사 피살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페루 수도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보겠습니다. 노현지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남부지방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었는데 말레이시아도 홍수 피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갈 즈음에 말레이시아도 폭우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사시사철 여름이고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것 같지만 네. 여느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국토가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그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대체로 12월에서 2월을 건기로 보고 5월부터 10월까지를 우기로 보는데요. 우기가 되면 특별히 비가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2020년 이후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전례 없던 돌발성 폭우와 폭풍으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정말 우기 때마다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큰 홍수로 도심에도 피해가 늘어나자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는 홍수 대비 예산만 약 30억가량을 따로 책정해 대비했지만 나날이 홍수의 규모도 커지고 피해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2022년 12월 북부지방의 홍수로 7만 명이 대피하고 2023년 3월에도 수재민이 4만 명 이상 발생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돌발성 호우로 케다주에서는 약 8천 명이 41개 홍수 구호센터로 대피하고 쿠알라폴리스에서는 승객 567명을 태운 페리가 해안에서 불과 0.5해리 떨어진 곳에서 좌초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페낭 해안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면서 쿠방 파수는 11개 구호센터에 약 2천 명이, 펜당은 8개 센터에 1천 명 이상의 수재민이 지금 피신한 상태인데요. 말레이시아 기상청은 남서부 계절풍이 시작되면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 같은 악천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네, 항상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올해 전 세계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계 종교시설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은 글로벌 이퀀 서비스 앤 비즈니스 홀딩스, 줄여서 GISB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급습해 용의자 171명을 체포하고 어린이 40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GISB는 이슬람계 사업체로 1994년 이슬람 종파인 알 아르캄의 수장 아시아리 모하멧이 설립했고 해당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뿌리인 알 아르캄은 이슬람 정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추정자는 약 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GISB는 20개국에서 식음료와 미디어, 의료, 관광, 부동산, 복지재단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난 18일 나시루딘 모후드 알리 GISB 최고 경영자와 간부 등 19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종교 교사와 관리자만 모두 355명인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GISB 구성원들이며 피해자들은 한 살에서 17세 사이의 구성원 자녀들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아동들은 성폭행과 성적 학대뿐 아니라 서로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도록 강요당했다는데요. 네. 또 어린이들을 고아라고 위장해서 외부에 기부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아이가 누가 자신의 부모인지 정말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출생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말레이시아 국민들도 이제 분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그 어떤 부서도 지체하지 말고 GISB에 대한 조사에 모두 적극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 면밀히 감사한 결과 소득세법 1967에 해당하는 어떤 세금도 내지 않았다며 즉각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슬람 종교부는 GISB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8개의 이슬람 종교 학교를 즉각 폐쇄하고 그 네트워크에 연관된 각종 사업체들이 샤리아 형사범죄법과 이슬람 종교행정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한 몇 개의 사업체와 자선단체 역시 폐쇄하고 경영권을 종교부에서 인수하는 등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알 아르캄 교파의 교리가 담긴 책과 지도자의 사진이 건물에서 발견돼 테러리스트 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GISB도 이단으로 선언하는 파투아를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구조된 아이들은 사회복지부에 의해 11개의 안전주택에 배치됐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교육부도 먼저 구조된 3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뭐 철저한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되겠고 일단은 지금이라도 너무 많이 늦었지만 피해 어린이들 구조돼서 뭐 어찌 보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이 말레이시아 사회가 좀 잘 보듬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 대선의 열쇠를 쥔 주죠. 펜실베이니아. 요즘 간다고요? 뭐 뉴스에서 거의 뭐 미국 뉴스가 아니라 펜실베이니아에서 대선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판세가 지금 워낙 박빙이기도 하고 네. 또 여기가 경합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거 인내도 많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미국의 역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펜실베이니아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도 선거 얘기보다는 역사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위치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주예요. 예, 그 대서양 쪽에 북동부에 네. 있고 서쪽으로 더 가면 오대호 지역이 나오고 거기서 네. 북쪽으로 더 가면 이제 캐나다죠. 그렇죠. 그 큰 도시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그리고 피츠버그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펜실베이니아라는 이름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네. 근데 1681년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한테 네. 이제 영국 왕이 토지를 주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실바니아라는 게 뭐 라틴어에서 숲을 뜻하는 실바에서 나온다니까 펜실베니아는 펜의 숲 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윌리엄 펜이라는 예. 사람의 숲이다. 예. 그러면 숲 정도를 준 거 아니에요, 영토로? 예, 오. 숲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오늘날의 줄을 줬는데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큰 영토를? 뭐 그냥 뭐 영국의 뭐 작가, 사상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네. 그냥 그 원주민 그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정착한 사람이고 당연하게도 그때 이제 온 사람들 중에 퀘이커 교도라고 부르는 여기 평화를 사랑하고 뭐 이런 노예제 폐지 운동도 많이 했더니 퀘이커 교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왜 그 유럽계가 와가지고 뭐 영국인이라든가 남미에서는 스페인계가 가서 원주민 절멸시키고 이렇게 그렇죠.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레나페라는 원주민이었는데 이 원주민들하고 윌리엄 펜은 그래도 좀 우호적인 상대적인 거지만 네네.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정착지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오늘날의 그 펜실베니아주랑 또 그 옆에는 델라웨어주 이 일대를 놓고서 네. 그러니까 영국이 확고하게 이렇게 지배를 했던 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이제 땅을 놓고 싸웠던 거죠. 네. 그러다 결국 영국이 이긴 거고 그래서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이제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는 됐지만 이 윌리엄 펜의 아버지한테 빚을 많이 졌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땅을 내준 건데 뭐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죠. 남의 땅을 예, 남의 땅 식민지 하기 위해서 빚을 예. 져놓고 그래서 또 그거를 자기는 남의 땅으로 갚는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원주민이 있었을 텐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텐데 그렇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인류가 간 게 한 3만 년 전 멀게 보면 그다음에 뭐 1만 5천 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네. 이 러시아 북쪽 꼭대기 그 베링 해협 있잖아요. 그 네. 미주하고 이어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소빙하기에는 거기가 이제 얼어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해서 오늘날의 남미 지역까지 내려갔다고들 하는데 네. 이 펜실베니아 일대도 아마 한 1만 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살아왔을 거라고 하고요. 이제 유럽계가 그렇게 이 땅을 장악하기 전에는 두 개의 부족이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대요. 이 레나페라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서스퀘아노기라는 부족인데 네. 근데 유럽인들이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또 유럽계가 이제 묻혀갖고 들어온 이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들도 이제 굉장히 약화됐고 이 17세기 중반에는 또 잠시 동안 지금의 펜실베니아 일대가 뉴 스웨덴, 그러니까 스웨덴 점령지였었대요. 아, 우리가 참 미국 그 점령 역사에서 뭐 영국, 프랑스는 좀 아는데 뭐 네덜란드도 안다고 쳐도 스웨덴은 좀 네. 뜻밖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여기서 각축전할 때부터 그래도 이 지역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조금 그래도 관용이 있고 토착민을 막 이렇게 학살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비교적인 평화로운 관계로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펜실베이니아가 이 미국 독립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예. 있는데 뿌리가 그 훨씬 예, 이전부터 그렇더라고요.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혁명 과정 독립혁명으로 이어진 것이 이제 1차 대륙회의, 2차 대륙회의 이렇게도 부르는데 네. 그때 이제 식민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중 첫 번째 회의가 이제 1차 대륙회의라고 불리는 거. 뒤에 가서 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1774년 필라델피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하죠. 이제 영국군과 그다음에 이제 영국군이 쳐들어오면서 싸우게 되고 이제 3년 뒤인 1777년에 2차 대륙회의를 하는데 네. 여기서 연합규약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13개 주에 지금이야 뭐 50개 주지만 13개 주에 연방이 탄생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역사를 연 곳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 네네. 뭐 굉장히 명문대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렇죠. 많이 유학 가고 그러는데 네. 이게 1740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설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초창기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이 펜실베니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남북전쟁. 네. 그래서 우리 그 게티스버그 전투, 뭐 링컨 연설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거냐면 1863년지 펜실베니아의 게티스버그에서 사흘 동안 벌어진 전투였고 이때 이제 북부가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곳이죠. 2016년에 미국 대선 때 뭐 네. 러스트벨트, 네. 예, 이 녹슨 예, 과거의 옛날 철강지대에 거기 노동자들이 뭐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다. 주로 백인들 나이가 좀 있는. 근데 이 녹슨 지대 러스트벨트라는 게 그 미국 중동부의 산업지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네. 그 우리는 어릴 때 앤드류 카네기 그러면은 이거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미국의 철강 네. 강철왕 카네기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맞아요. 위인전에서. 예, 예 그 강철왕 카네기. 이 카네기 철강회사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입니다. 피츠버그. 아, 예. 저 오래전에 좀 피츠버그를 가봤었는데 명성이 그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근데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실제로 좀 쇠락한 이미지가 많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 뭐 카네기 멜론 대학 역시 카네기는 이런 거 말고 아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작은가 싶은 근데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미국의 경제가 막 엄청나게 커지던 시대를 도금 시대 이렇게도 부르는데 네. 그 당시에는 펜실베니아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카네기 철강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석유 재벌하면 록펠러죠. 네. 네, 록펠러도 펜실베니아에서 석유 산업을 시작을 했었고 또 일대가 그 석탄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석탄 철강 나중에는 석유 이런 게 다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산업이 커지니까 노동 계급,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겨나고 늘어나고,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미국 역사에서 이제 산업의 중심지이자 노동 운동의 중심지, 뭐 파업의 중심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미 19세기 후반에 철도 대파업,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석탄 파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1902년에 이 석탄 파업 계기로 해서 우리 지금은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해진 8시간 노동제 네. 이런 게 채택된 계기였다고도 해요. 그렇군요. 또 스낵 산업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스낵 산업. 네. 여기에 보면 여기 주요 기업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들어본 데 많아요. 네. 허쉬 초콜릿. 오. 그다음에 그 토마토 케첩으로 유명한 하인즈. 네. 이런 게 이제 펜실베니아의 기업이고요. 아. 2008년에 이제 펜실베니아 출신의 한 작가가 이 지역의 신문 칼럼에서 펜실베니아는 세계 스낵 식품의 수도다.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겠죠. 이 말이 뭐 널리 회자됐다기보다. 네. 근데 그 왜 밀가루 반죽 꼬아서 만든 그 프레첼이라는 프레첼. 과자 있잖아요. 네, 네. 이게 1861년에 미국 최초로 프레첼이 생산된 곳이 펜실베니아다. 그런데 실제 찾아보 중심 맞네요. 예, 실제 찾아보니까 네. 뭐 프레첼 그다음에 감자칩 이런 거 만드는 거, 포테토칩. 이거 미국의 3대 회사 중에 두 개가 펜실베니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참 펜실베니아 주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예. 역사가 있는 도시다. 예, 예. 이제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3마일 사고가 발생한 곳이 이곳이었다. 그것도 또 펜실베니아죠. 3마일 사고. 네. 예, 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해리스버그 인근 강에 있는 이제 섬이 있어요. 3마일이라는. 아, 네. 그 섬에서 1979년 3월에 이제 핵발전소의 원자로 일부가 녹으면서 방사능 물질이 대거 누출됐습니다. 네.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였고 사실 우크라이나 오늘날 우크라이나 옛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이걸 빼고 나면은 거의 세계에서도 가장 안 좋았던 그 최악의 원전 사고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막 사망자 막 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방사능 노출이 굉장히 심해서 네. 사실 이 뒤로 미국이 물론 다른 에너지 자원이 많기도 하지만 핵발전하고는 딱 거리를 두게 된 거였거든요. 아. 네, 그 또 이 그 펜실베니아주의 사건 사고 하면은 네. 2001년 9.11 테러. 네, 네. 이때는 뭐 워낙에 뉴욕이 뭐 쌍둥이 빌딩 무너지면서 그렇죠. 너무 너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네. 사실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이라는 작은 마을에도 이때 항공기가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떨어졌었어요. 네. 이제 그때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가 이제 납치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가지고 이동해 가서 무언가를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추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탑승자 40명하고 알카이다 테러범 4명 이제 전원이 사망했는데 네. 또 뭐 사건 사고 얘기하자면은 그 트럼프 정부 시절에 2018년에 여기 피츠버그의 유대교회당에서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네. 7월 13일에
트럼프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유세하는 과정에서 암살 시도 일어났던 것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였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했다. 예, 그 예.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가 그 곡사포에 쓰이는 155mm 그 포탄 제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네. 이제 한 24에서 32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주로 쓰이는 건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하면서 지난 22일은 이 공장 찾아가서 막 감사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받은 뒤부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이 포탄을 300만 발 이상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군요. 하루에 평균 6천에서 8천 발을 썼다고 그러니까 주력 무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스크랜턴 공장에서 한 달에 생산하는 양이 14,000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 9월 현재의 생산량은 뭐 한 달에 한 36,000 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네. 사실 군수 산업에서 뭐 펜실베이니아가 주축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 탄약 공장이 이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예, 찾아가서 감사하다. 네, 네. 네. 대선을 앞두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펜실베니아주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스트벨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지는 않겠네요. 여기에 황금 시절은 진짜 거의 뭐 반세기도 더 전이고 이게 철강 석탄에 기반을 두고 출발한 데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 몰락을 했던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이 지역에 갔을 때 왜 이렇게 몰락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계셨던 분이 웃으면서 그냥 우스갯처럼 한국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뭐 네. 1970년대 이후에 뭐 일본이나 한국 이제 포스코라든가 그분이 포스코 직접 거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부러워하는 거였는데 아, 네. 이런 쪽에 제철 산업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여기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그 회복이 다 안 된 거예요. 회복되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1950년까지는 인구가 미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도시였대요. 지금 인구 한 30만 명 정도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교육이나 의료 이런 거 막 이제 새로운 산업 키우겠다라고 지금 애를 쓰는 중이고 다들 떠나갔고. 예. 이 주에서 제일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가 한 160만 명 정도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한국과의 대도시와 비교하면 적죠. 그렇죠. 뭐 인구 구조로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1990년대부터는 이제 히스패닉이나 라틴계가 많아지고 있는데 주 안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다음에서 세 번째 도시인 앨런타운이라는 데는 뭐 인구 40%가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펜실베이니아가 경제가 이제 미국의 주들 이렇게 쭉 줄 세워놓고 보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상위권이에요. 네.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그리고 여섯 번째인데 뭐 미국 6위여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겠죠? 만약에 펜실베이니아가 네. 뭐 독립국이라면은 한 뭐 세계 20위 경제 규모는 된다고들 해요. 네. 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경합주로서의 펜실베이니아의 네. 면모를 좀 봐야 될 텐데 언제 부터 이렇게 분류가 된 건가요? 스윙 스테이트. 사실 뭐 20세기 후반부터 여기가 스윙 스테이트였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대선들을 꼼꼼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 1992년 이후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 대선에서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은 뭐 두 번 다 초선 때 재선 때 아주 큰 표차로 이겼고 네. 2000년에 엘고는 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고 그다음에 2004년에는 뭐 존 케리, 뭐 근소한 차이로 부시를 이겼지만 엘고어나 네. 존 케리는 결국 대통령이 못 됐죠. 그렇죠. 2008년에 오바마는 10%포인트 차이로 이제 나름 대승을 했어요. 네. 이제 그랬다가 2016년에 공화당의 트럼프가 그때 1% 차이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앞섰고 네. 2020년에서는 다시 또 바이든이 1% 차이로 이기고 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박빙 승부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선 선거인단 숫자가 문제인데 네.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뭐 54명 여기 뭐 압도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일리노이랑 펜실베이니아가 둘이 나란히 똑같이 19명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주들 중에서는 이제 선거인단 규모로 보면 큰 주에 해당돼요. 네.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지지율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도 뭐 1% 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지난번 대선에는 이제 이겼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선거 전 이제 4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네. 다 그 양당 후보 모두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쏟아 붓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20세기 동안에 민주당은 뭐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 같은 도시에서 우세하고 뭐 공화당은 교외나 뭐 농촌 지역에서 우세했다. 이 주 안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1990년대 이후로 필라델피아 이게 근교 지역의 도시 바깥에 민주당 표는 늘어난 반면에 네. 이 철강 중심지였던 피츠버그 이 일대가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많이 가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동을 해간 거예요. 그렇군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뭐 약간 우세한 쪽으로 바뀐 듯도 하지만 이게 진짜 너무 미세한 차이라서 그러니까요. 아 역시나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펜실베니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곳을 가져와야 승리가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경합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다른 네. 곳들은 이제 선거인단 숫자가 펜실베니아가 제일 많은 것도 있지만 네. 다른 곳들은 대체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예요. 트럼프가 그렇군요. 우세한 주라든가 아. 이제 해리스가 우세한 주. 근데 여기는 예상이 안 되는 아, 여기는 예상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예, 예, 정말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마지막까지 알 수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